수능만만 어퍼보이 베이직 2강입니다. 수일치. A가 제일로 중요해요. 얘는 수능이든 내신이든 진짜 많이 출제가 돼요. 수일치 중에서 꽃이고 합이고 최고봉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앞에 명사를 하나 걸어줘요. 그래놓고는 뒤에다가 수식어구를 꾸며주는 걸 엄청나게 다 걸어놓고 여기 수일치 내가 낼 건데 동사 단수인지 복수인지 한번 맞춰봐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쉽게 푸는 방법을 일단 가르쳐 드렸어요. 반드시 100%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동사 바로 앞에 있는 건 절대 답이 될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복수의 명사가 나오면 제일 앞에 단수가 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 얘 복수 명사야? 그럼 난 단수 걸 거야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명사가 단수면 앞에가 복수일 명사, 복수 명사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아, 얘가 단수야? 그럼 난 복수로 답을 체크할 때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수요일치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것도 다 정리해 드립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쉽게 쉽게 가고요. 그럼 뒤에서 꾸며준 놈이 얘는 관계사절, 즉 형용사가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형용사절이에요. 해서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얘는 people이 복수주어죠. 앞에는 단수주어가 있겠죠. work 단수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얘는 수일치로 시험 문제가 is 쓸 거예요, are 쓸 거예요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한 번에 are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are usually successful, 보통 성공합니다. 얘들아, 동격대 들어보셨어요? 동격대. 들어는 봤을 수도 있어요. 동격대의 조건은 앞에 무슨 명사만 가능하냐면요. 추상명사만 가능해요. 추상명사가 뭐죠? 왜 간혹 가다가 이거 인신공격이긴 한데 좀 장난식이니까 너무 마시고요. 야, 너왜 이렇게 이목구비가 추상적으로 생겼니? 막 하잖아요. 뭐 그러네. 아무튼 추상적이라는 건 정확한 세부 설명이 안 들어가요. 그럼 이게 추상명사인지 아니면 물질명사인지 고유 일반 명사인지 고유 명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과. 사과는 그냥 일반 명사죠. 철수, 고유 명사죠.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까? 안 하죠. 그냥 떠올릴 수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봐봐요. 수상명사가 뭐냐면요. 이게 안 떠올라, 보통. 얘들아, 너네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알수 있나요? 모르죠. 너희 그 진실을 알고 있니? 진실. 모르죠. 그런 추상명사 뒤에는 반드시 이 대수로 완벽한 문장으로 사건을 다시 풀이를 설명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게 동격 대신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the belief는 단수 명사입니다. 추상 명사요. 믿음, 신념이잖아요. 무슨 믿음, 무슨 신념 대신 꾸며주는 거예요. 이제 완벽한 문장이 됐습니다. 인간이 덜 감정적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덜 감정적이다라는 믿음은 is not true. 사실이 아니다. 그럼 여기도 is가 오답으로 are가 나왔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얘도 그래서 시험 문제 될수 있어요. if 대시 동격 대시잖아요. 얘 which 될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which는 뭐예요? 관계의 대명사니까 뒤에가 불완벽해야 되는데 뒤에가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다방면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유형. 밑에는 뭐예요? 그냥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식구를 데리고 있어요. Full of bills and coins니까 지폐와 동전으로 가득 찬 가방이. 여기도 복수명사인데, 아, 너 복수명사야? 그럼 난 단수로 걸 거야 됐죠. 그래서 was found, 발견되어졌다. 역에서요. 그렇죠? In the station, 역에서 발견되었다. 예, 오답은 were가 오답이었겠죠. 밑에도요. The child, 아이죠. 이번은 뭐예요?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화시킨 분사네요. 분사, 현재 분사. 그럼 어떤 아이? Playing soccer with some friends. 여기 복수명사죠? 여긴 단수명사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그럼 is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는 내 아들이다. The dish. 접시인데요. 단수죠. broken은 PP의 과거분사입니다. broken into pieces. 조각조각으로 복수명사지만 얘는 주어가 아니에요. 조각조각으로 부서진 접시 한 장은 was ruined. 망가졌다.
그 접시는 망가졌다. 밑에는 전치사구입니다. From his family. 전치사구는 보통 부사 쪽으로 가요. 장소나 시간 많이 나타내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온 편지들은 가족 단수 아니고요. 복수 편지들은 makes 아니죠, 그렇죠? make him smile. 그를 웃게 만들었다. So right,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꾸며주고 있네요. Right to vote, 투표할 권리는 is a basic part니까 기본적인 요소래요.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입니다. 라고 끝났고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제 나머지는 조금 들러리고 내신형의 문제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봐서 나쁠 건 없죠. 그래서 개념 설명 빠르게 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수일치. 그래도 얘는 그래도 기억을 해놔주는 게 좋아요. 어법으로 다뤄줄만 해요. 얘는 간혹 가다 나오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I bought a car. 나는 차를 샀죠. 그차 하나를 받는 거니까 is color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very 되면은 안 돼요. 그차한 대의 색상은 독특하다 되는 거고요. There are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이 있대요. And 그리고 some of them. 그 학생들 그대로 받은 거죠. them. 그럼 여기서는 some of one이나 사물이었으면 이시였겠죠. 어쨌든 이건 뎀이 되어야 되고요. 밑에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아예 머릿속에 외워주세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의 수일치를 기억해주세요. 선행사와의 수일치. 자, 여기 the 보이죠? 단수죠. 그러니까 그 단수를 그대로 받는 후는 are가 아니라 is가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쉬워 보이지만 나중에 사이에 함정을 많이 끼워 놓으면은 얘도 어려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건 문제가 나왔을 때 언급해 드릴 거고요. Stars, 복수의 명사는 별들이니까 shines가 아니라 that shine이죠, 그렇죠? 빛나는 별들, 그렇죠? 밑에 볼게요. The books on your desk, 책상 위에 있는 책들은 복수 명사니까 are. 빠르게 갑니다. His ability to memorize English words,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랬죠? 그의 능력. 복수면 여긴 단수니까 is. Information, 정보인데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고 있습니다. Available on this website. 근데 얘도 단수니까 그냥 워드로 쓸 수밖에 없죠. I made some cookies, but my brother dropped. 쿠키즈 받는 거네요. them.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a person이니까 works. late at night 끝났고요. 그럼 person 뒤에 진짜 동사니까 develops. 동격대시입니다. 사실인데, there are no drugs for some disease. 몇몇 질병에 치료약이 없다라는 사실은 makes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밑에 내려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허락되는 마약이 음악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얘는 내신형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부분 표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half가 있거든요. half 절반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과 하나의 절반은 어쨌든 절반이잖아요. 근데 얘는 단수죠. 그죠? 근데 사과 두 개의 절반은 하나. 사과 네 개의 절반은 둘. 즉, half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인지 half 뒤에 나오는 half of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수일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즉, 이런 표현들은 어디다가 수일치를 시켜야 되냐? of 뒤에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all of the people이니까 사람들이니까 얘는 those가 아니라 뭐예요? no가 돼야 되는 거고요. 얘는 half인데 money는 못 써요. money는 못 써요. 그래서 얘가 was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부분 표현이요. 얘는 고1 때꼭 기억해놔주세요. 고1 때 많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제 들어가시면 한번 정도는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the number of는 단수 취급. 그래서 뭐 사망자의 수가 아니면 인구의 수가 이런 식으로 통계학적 수치만을 언급해요. 그런데
어는 불특정 다수를 뜻하죠. 그렇죠. 그래서 a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뜻을, many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복수로만 씁니다. 이해됐죠?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암기. 그리고 one of 복수 명사는 아무리 자기가 날고 기어봤자 사람들 중한 명, 물건들 중한 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수 취급이에요. 그죠? 그리고 each도 그렇지만 every도 다 단수 취급이에요. 왜냐하면 all이라는 건 컴퓨터 모두를 30대를 다 떠올리는 느낌이에요, 영어적인 표현이. 근데 each는요, 30대 중에 한 대, 한 대, 한 대, 한대 개별적으로 떠올리는 게 each이고 그게 every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단수 취급해줘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one of us, 우리 중에 한 명이 has to죠. have to가 아니라 has to take care of, 돌봐야만 합니다. abandoned 덕이니까 버려진 게 이런 거. 밑에도요, each of the following questions, 질문,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하나가, 모든 그 질문에 하나하나가 are가 아니라 is on a separate page니까 개별적인 페이지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고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또 넘어가 볼게요. 아, 갑자기 웃긴 얘기 생각났다,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이 영어를 지금만큼 못했을 때 발음을 최대한 굴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말이랑 영어랑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간혹.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얘들아 페이지 넘겨 이랬거든요. 애들이 선생님 한국말도 굴리세요? 교포세요? 막 그래가지고 아니 나 래퍼인데 막 그래. 자 볼게요. 자 여기 상관접속사는요 둘이 관계가 있어요 항상 A와 B, A 내지 B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either A or B는 A나 B, neither A nor B는 A나 B 둘다 아니다, A, B 둘다 아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Not only A, but also B는 여러분들 꽤 많이 외웠죠. A뿐만 아니라 B도. 걔가 근데 독특해요. 걔가 왜 독특하냐면요. 똑같은 의미로 Not only A, but also B가 B, A가 앞 뒤로 가고 B가 앞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B as well as A 때문에 요거는 기억해놔야 돼요. 왜? 스위치를 여기다가 시키거든요. 얘만. 얘만. 그래서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not A, but B는 다 어쨌든 뒤에다가 스위치를 시켜라. 뒤에다가 스위치를 시켜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Either you or I니까 여기는 M이 된 거죠. R가 아니라 그렇죠? M. 근데 얘는 뭐예요? Milk as well as apples니까요. 여기서는 milk의 스위치를 시킨 거죠. 앞에다가. 얘가 R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도 내신용. 수능형은 아니에요. 내신용. 그리고 내신에도 잘안 내요. 밑에 풀어볼게요. each네요. 단수 취급, last. a number of 복수 취급, same. two-thirds가 3분의 2거든요. 부분 표현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과 1개의 3분의 2는 1개고요. 사과 10개의 3분의 2는 복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chairs네요. 복수네요. 그러니까 are. 그다음에 one of 복수 명사는 단수.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여러 명 중에 하나니까, 한 명이니까, works. hardly는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얘 도치라고 적어주세요. 얘가 갑자기 나왔는데, 얘는 나중에 도치 부분에서 나갈 거고요. 도치 중에 제일 귀여운 도치가 뭔지 알아요? 고슴도치예요. 자, 여기 보시면, students가 주어잖아요. 복수의 주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두가 되는 겁니다. 두. 알겠죠? 자, 밑에 보시면, the number of니까 단수 취급이니까 is고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복습하실 때는 마음껏 웃으셔도 돼요. 아마 선생님이랑 지금 친하지 않아서 약간 불편해서 웃고 싶은 걸못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막 빵빵 터지면서 웃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개그가 조금 하이 퀄리티고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 또 가볼게요.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한말 같은 거를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어디서 쓰레기 같은 농담 해놓고는 막 되게 있어 보이는 농담이냐.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푸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못푼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each니까, was, furniture이니까요, looks, 여기 복수 형태였으니까 단수잖아요. 그렇죠? rumor, 추상명사 다 날려주면요. 단수니까 sounds, majority는
부분 표현이에요. Members니까 want to go buildings have stood lonely with no children to fill. 자, 건물을 채우는 거죠. Fill them, 그렇죠?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니까 people니까 were child 가르쳤습니다. Taught to respect others. 가르침을 받은 이네요. PT.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걸,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걸 배운 아이는 has, 단수. 그렇죠? 질문. 5번. 5번 한번 봐볼게요. 여기 학교 건물들은 서 있습니다. 외로이. with는 뭐뭐인 채로인데요. 학생들이 없는데, 뭐를 채울 학생이요? 건물들을 채울 학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buildings를 넣는 거예요. Fill the buildings 하면은 복수 형태의 them으로 대신 받아준 거예요. 이해됐죠? 또 질문. 4번 볼게요. 얘가 대다수라고는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과 한 개의 대부분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사과 10개의 대부분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럼 얘는 부분 표현이라서 members니까 구성원들이죠. 복수죠. 그렇죠? 그러면은 want가 돼야 돼요. 그렇죠? 3인칭 단세만 s를 붙이죠. 또 질문. 없으면 b 한번 풀어봐 주시겠어요? b. as well as니까 앞에다가 걸어주는 거네요. 싹스니까 are. 그쵸? 양말이 때 같았어요. 어때요? 싹스가 노란 거죠. 싹스. 그 다음에, most는 부분 표현이니까요. people이니까 were. 그쵸? 주격 관계되면 합니다. yesterday 아니고요. reports니까 are 맞고요. parent, patient 뒤에 현재 분사 꾸미고 있습니다. new type of medicine. patient니까 feel 맞고요. 그죠? Either A nor B, were니까 cookies니까 were. 그죠? cookies were. pictures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와의 수일치. pictures 복수니까 show 맞고요. 그다음에 hang out with people 사람들이랑 노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people니까 act죠, act. 그렇죠? 질문. 없으신가요? 넘어갈게요, 또. 선생님이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모르는 거는 절대 죄가 아니다. 우리는 알려고 온 거지.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보다, 선생님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건데, 혹시라도 선생님 중에 여러분들이 질문했는데, 야, 넌왜 그것도 몰라? 야, 너는 왜 공부 안 해? 라는 건 선생님들이 조금 좋지 못한 선생님이라는 거. 배우러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고 면박 주는 건 절대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부했는데 다른 잘하는 일이 있는데 야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여러분들도 옛날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못하는 시절이 누구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보면은 여기 words가 틀렸네요. 바로. 그렇죠? 왜 네, 여기 볼게요. British study인데 has shown 보여왔대요. 대디아를. Group therapy니까 치료인데 as well as네요. 그럼 여기다가 스위치를 시켜야 됐었어요. 그래서 집단 치료니까 단수니까 works가 맞는 거였어요. 그쵸? 그다음 여기 people 보시면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우울증을 치료를 위한 치료약을 먹는 사람들은 복수니까 were 맞고요. 그쵸? 3번 보시면 both는 둘 다거든요. 그래서 항상 복수 형태라 forms가 되어 있죠. 트리트먼트는 단지 꾸며주는 녀석일 뿐이에요. 치료의 두 가지 형태들은 are 맞죠? 그렇죠. 질문 없으시죠? 넘어갈게요. 바로 또 그럼 이제 어법 문제도 역시나 푸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한 문제당 어법은 많게는 1분 정도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근데 어려운 어법은 해석을 하셔야만 풀수 있어요. 병렬 구조라든지 그런 형태인데 일반적으로는 해석을 안 하고 푸는 연습을 먼저 들어주시고요. 그래도 안 풀리면 해석을 하면서 들어주셔야 돼요. A 보시면 was랑 were니까 이건 누가 봐도 수일치예요. 근데 얘가 독특한 형태였어요. 원래 수일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저 멀리 주어를 찾아봐라는 것과 얘가 그 독특한 형태였어요.
도치시켰으니까 너네 앞에서 주어 찾지 말고 뒤에서 주어 찾아. 이게 바로 도치예요. 근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보통 앞에 전치사가 질비할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거든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요. 아니나 다를까, in the backseat 하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뒷좌석이요. of the car, 차의 뒷좌석. 또 계속 꾸며주는 형태밖에 없죠. next to도 전치사예요. 뭐뭐 옆에. so to my, 내 옆자리요. 그럼 주어가 어디 있다고요? 뒤에 있어요, 뒤에. two sweet little boys니까 두 명의 사랑스러운 어린 꼬마들이니까 were. 이해됐습니까? 이런 수일치. 얘는 별표 쳐놓고 외워주세요.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언급해 드릴 거예요. 얘가 어렵습니다. B는요, 태 묻는 거예요, 태. 능동태 쓸 겁니까? 수동태 쓸 겁니까? 일반적으로 접근할게요. 목적어부터 찾아주세요. 목적어. 보통 다 타동사거든요. Leave는요, 남기다,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 무엇을 남기다 아니면 어떤 장소를 떠나다예요.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completely 부사, alone 형용사, in the car 부사, 목적어 없죠? 그럼 능동이 아니라 수동인 been left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이 아이들이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completely, 완전히 alone, 혼자, 홀로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외국에는 애완동물이나 아이를 차 안에 방치시켜 놓으면은 그 사람은 법적 책임을 물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려워지면. 그럼 앞에 note, 메모, 쪽지, 단수죠. concerns, 우려 사항들, 복수 명사죠. 그럼 쪽지를 써서 나의 걱정거리들에 대한 쪽지를 써서 어떻게 해요? 그 쪽지를 붙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it 해야 되죠. it, pretty, 이것을 붙여놨다. 또 질문. 몇 번? 6번이야? 6번 한번 가볼게요. 전치사죠. about. 전치사 뒤엔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명사구 내지 명사절이요. 일단 특성부터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at은 명사절입니다. 뒷문장의 특징이요. 뒷문장 불안문이요. 뒷문장 불안문. what 뒤에 볼게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엔 명사 붙을 수 있으니까 what 뒤에 보는 거예요. they, 그들은 원합니다. 그들의 부모님이 사기를. 사다 뒤에 목적 없어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what이 맞아요. 그럼 선생님, 얘는 오답은 뭐였어요? 라고 하면은 오답은요, that이에요. that이나 what 둘 중에 하나 고르시라는 거예요. 2번 볼게요. 컴마 찍혀있죠? 컴마 반드시 찾아주세요. 알겠죠?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that을 못 쓴다예요. 얘는 that이 오답이에요. 즉, 얘는 오답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which가 맞아요. this는 지시대명사로 썼어요, 여기서는. 문장을 받아줄 수도 있고, 불완벽한 문장을 받아줄 수도 있고, 단어를 받아줄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둘다 일을 하신다라는 게 문장 받은 거고, 단수로 취급해줘요. 문장이랑 불완벽한 문장. this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those가 오답이었겠죠. 이건 true일치예요, 결국. true일치. 4번 같은 경우는 spend는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spend 시간 ing로 외우신댔죠, 그거가. 뒤에 근데 목적어가 없이 with부터 나왔어요. 이해됐습니까? 목적어 없다라는 건 얘는 뭐다? PP의 과거분사. 보통은 누굴 꾸민다? 사물의 명사를 꾸며요. 앞에 시간이라는 명사, 사물이죠. 그럼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사용되는 시간이요. 문제 없어요. 얘는 그럼 오답이 뭐였다? 스탠딩이 오답입니다. 스탠딩이 오답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오답은 5번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팍트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셨을 건데, 수일치를 물어봤을 거예요. 그럼 주어는 어디? 저 멀리 있다. 문장 시작점 마침표 끊고 볼게요. because of 끊고. 여기 쉼표도 있으니까. 아, industry, 산업이네요. 그럼 뒤에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고요. spending on advertising to children까지 묶어주니까 산업은 has네요, has.
has exploded니까 탐험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렇게 된 거죠. 또 7번, 8번 중에 뭐부터 해드릴까요? 7번 갑시다. 7번. 어차피 다 해드리긴 할 거예요. 시간이 이제 여유 있어서 아직. 7번 보겠습니다. expand랑 expanding 누가 봐도 본동사, 누가 봐도 준동사, 즉 동사 쓸 겁니까? 준동사 쓸 겁니까? 동사의 형태 찾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ended는 ing로 끝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xpanding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동사 나오고 또 동사 나오는 건 어색해요. 애시 상태. 동사 두 번 못 씁니다. 그리고 was랑 were 앞에 대시 있고 way가 있어요. ways. 얘는 주격관계대명사예요. 주격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의 트위치 조심해야 된댔죠. ways는 복수의 명사라서 were가 됩니다. were. all of는 부분 표현이라서 styles에 출제시켜야 된댔죠. 그러니까 styles는 복수니까 involve요. 선생님 이렇게 딸막딸막하게 풀어드리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주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이해하는 걸로. 나중에 어차피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어법으로는요. 8번 보겠습니다. We are 생략할게요. 이렇게 꾸며줄 거예요. 왜요? Because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완벽한 문장이라서 접속사 완벽한 문장 잡아서 주어 동사부터 나와야 되는데 칼라 명사 위 대명사 명사 연달아 못 나온댔습니다. 반드시 머릿속에서 아 명사 연달아 못 나오니까 뭔가가 생략된 거야라고 무조건 떠올리겠어요. 그게 대부분 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대시 생략된 거죠. 위치나 대시요. 그럼 뒤에 주어 동사는 앞에 선행사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보는 색깔들은 are 문제될 거 없죠. 복수. 1번은 스위치 문제였어요. 오답은 is가 오답이었습니다. 2번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치를 배웠잖아요. 아, 이치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니까 contains s 붙어야 되고 3인칭 단수엔 일반 동사에 s가 붙죠. 3번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기본적인 색상이 합쳐집니다. 자동사거든요. 합쳐지면 투부정사가 부사적용법으로 결과로 썼어요. 합쳐져서 결국 어떻게 돼요? 만들어요. 수백만 가지의 색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그 얘기였고요. 4번은 수일치일 확률이 높겠네요. 그런데 바로 앞에는 지금 명사가 없었네. 어쨌든 저 멀리 명사를 찾을 거니까 people부터 시작되고 있죠. 전치사 묶어줄게요. with receptors 주격관계대명사 꾸며주니까 또 묶어주고요. 여기까지 properly까지네요. 그래서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수용체를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기관을 가진 사람들은 have 문제될 거 없죠.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갖는데요. 그럼 오답은 뭐예요? 5번이 오답이었겠네요. 그렇죠? the number로 보잖아요. 그렇죠? 색상인데 여기 색깔 명사, 위 대명사, 연달아 명사 못 나오니까 묶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상의 수는 수치는 단수 취급이랬죠. 통계학적 자료는 단수 취급이니까 depends가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일단은 어법이 더 중요한 거니까 어휘는 개별적으로 물어보